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여기는 한남동 이태원에 위치한 유엔 빌리지라는 고급 빌라단지 왔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유엔 빌리지의 대표 빌라 트윈빌라고 하는데요. 연예인 다수 거주하고 있답니다. 45평에서 월세가 5천에 6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엔 빌리는 한국 4대 부촌인데요. 박나래 50억짜리 집이 있고요. 강다니엘, 삼성, LG 재벌 총수가 같이 빌리지에 모여 산다고 합니다. 입구인데요. 아스팔트 타파장 되어 있고요. 도로폭 좁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도로폭이 상당히 더 좁아집니다. 도로 경사도 조금 있습니다. 위성 사진 보시겠습니다. 현 위치는 여기 있고요. 지형은 직사각형 원형처럼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한강 강세권이 있고요. 방향은 남동향 되겠습니다. 일조량 아주 좋습니다. 뒤쪽으로는 우리나라 최고로 비싼 아파트 한남도 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화배우 안성기, 차태현, 탤런트 서지섭 씨도 여기 사신다고 하네요. 아래쪽으로 한남대교 위치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동해대교 해서 강남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진면은 이렇게 해서 좌회전을 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유엔빌리지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강변북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인데요. 2021년 10월 대지가 100평, 건축이 106평, 최소 총 70억이네요. 도로의 표지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렇게 좋은 마을의 표지판이 좀 아쉽네요. 유엔 빌리지 제일 맨 위쪽으로 왔습니다. 한번 걸어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저기 잠실 롯데타워가 보이고 있습니다. 독서당 공원이라고 아담하게 만들어졌네요.
반대쪽 태 끝지점에 왔습니다. 막다른 길이라 차를 다시 돌려서 나가겠습니다. 메인 이쪽에서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좁은 길이 여러 갈래 있네요. 더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활정보도요. 세븐일레븐 한남점이 3분, 용산봉호서가 14분, 한남아이씨가 14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래쪽 도로는 많이 아쉬운 도로인데요. 거의 일방통행으로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좌측 건물이 헤레나우스라는데요. 연예인 강다니엘 가수 슈가 배우 성유기 씨가 거주한다고 합니다. 한남도 힐보다 여기가 더 비싸다고 하네요. 좌측에 있는 건물은 상월대라는 빌라인데요. 달을 감상하는 집이라고 해서 가수 문인 씨, 연예인 아주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가 26억이나 하네요. 이 근처 빌라들은 전부 한강이 다 보이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해서 가시면 고급 빌라가 위쪽으로 전부 포진되어 있습니다.